네,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양천 지역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바로 목동 아파트 재건축인데요. 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재건축 정비 사업 활성화 공약을 내걸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다혜 기자입니다. 서울 서부권의 대표적 주거 밀집 지역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에 2만 7천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목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 건약 10년 전. 지어진 지 30년이 훌쩍 넘다 보니 지하주차장이 없고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등 주민 불편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된 적정성 검토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대한 안정성 비중을 기존의 20%에서 50%로 좀 높였기 때문에 이제 정밀 안전 진단 통과한 가능성들이 낮아지는 단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실제로 안전진단을 신청한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 중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단지는 6단지 1개뿐입니다. 9단지와 11단지는 적정성 검토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대선 주자들이 정비사업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재건축 완화를 통해 도심 내 공급을 늘려 주거난과 집값 급등세를 잡겠다는 취지입니다.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실제로 목동 지역의 기대감은 뜨겁습니다. 올해 들어 은평 등 서울 일부 지역은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반면 재건축이 추진 중인 목동에서는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만 대선 후보들의 공약만으로 재건축 가능성을 섣불리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 여러 가지 규제가 아직 많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그렇게 다 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재건축 초과익 환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회의 벽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목동 아파트가 재건축되면 5만 가구 규모의 신도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목동 아파트 재건축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헬로 TV 뉴스 심다혜입니다.